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도깨비 라디오 2부 첫 곡입니다. 9월 둘째 주 금주의 아티스트죠. 체리 필터의 피아니시모 갑니다. 안녕하세요. 백두산 드러머 박찬입니다. 도깨비 라디오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 협찬서 소개해드립니다. 바이오 인프라 MS에서 코엔자임 종합 비타민을, 리버스 나인 드럼스틱에서 최재민 시그네처 드럼스틱을,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기타를, 주 1화에서 초정탄 산수 두 박스, 성환조약에서 기능성 치약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락 전문 라디오 최재민의 도깨비 라디오 돌아 9월 11일 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으로 금주의 아티스트였죠. 체리필터의 피아니시모 듣고 왔습니다. 이 체리필터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밴드로 노래를 또 주로 했는데요. 이 노래는 그동안의 희망적 메시지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인해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러브 테마송이라고 합니다. 이 피아니시모는 조유진 씨의 목소리가 살짝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2009년도에 발매된 체리필터의 5집 타이틀곡 체리필터의 피아니시모 들어봤습니다. 자,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화요일 도깨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스튜디오를 남자들로만, 여자가 오길 바랬는데 남자들만 쫙 왔어요. 오늘 정말 많이 왔습니다. 리빙스톤 데이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무슨 뭐 좌담하러 온 것 같아요. 시사 대담 프로같이. 자, 일단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로케이 마라도나 리빙스톤 데이지의 리더 이자 기타리스트 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라도나요? 마라도나. 아, 저 형님도 아시겠지만 인천 예전에 그 협회 회원들이 축구하고 멜로디 파트와 리듬 파트하고 나누어서 축구하고 그랬을 때 제가 골을 좀 많이 넣습니다. 네, 마라도나. 네, 많이 늙었네요. 자, 그 다음 분. 예, 오늘 하모니카 세션을 한 바다의 별 보컬 박선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키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빙스톤 데이지에서 막내고요. 네, 드럼을 맡고 있는 봉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멤버 소개인데. 네. 아, 네. 관심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천 락계 메시 진화입니다. 네? 아, 그렇게 네. 가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노의 오정빈입니다. 네. 네. 아, 정빈 씨가 제일 멀쩡하게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축구들 다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네. 좋아합니다. 지금 또 축구를 하고 있죠? 예. 국가대표. 예. 아, 정말 이거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우즈베키스탄이라는데 지금 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 그래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온 건 1-1로 나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조금 아까 경비 아저씨가 잘못 가르쳐 주셨네. 아래층에 경비 아저씨가 1등으로 지고 있다고요. 리빙스톤 데이지. 아, 그 팀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그 어떤 뜻이죠? 꽃 이름입니다. 꽃 이름. 아, 리빙스톤 네, 네. 데이지라는 꽃이 있어요? 네. 데이지 꽃의 한 종류인데요. 네. 네. 좀 길어가지고. 사실은 뭐 꽃과 비유할 정도로 이렇게. 화사한 외모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안 보이니까 그래도. 역설법이죠, 역설법. 네, 그런 거죠.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밴드 하시는 분들이 네, 마라도나. 네, 후배 분들이 이제 그 팀 이름 지을 때 내분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사실 좀 고민을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네. 처음에 이제 별 이름을 쫙 적습니다. 그리고 공룡 이름 쫙 짓고 그리스 신화 이름 쫙 짓고. 꽃 이름 쫙 짓고 팀 이름 질 때요? 네, 그래서 발췌해서 네 가지로 던져줍니다. 어떤 거 고르면 어떤 거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고르고 딴 소리 하면 때리고 그래서 결정합니다. 네. 진짜 오늘 제대로 된 밴드가 나왔는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때린다는 표현은 요즘 가끔 좀 안 쓰는데 지금 팀이 결성된 지는 얼마나 됐죠? 지금 한 3년 넘었습니다. 3년. 3년? 네, 3년. 다 원년 네. 멤버예요? 원년 멤버는 제가 원년 멤버고요. 거의 뭐 그렇게, 네. 아, 차선호 씨는 오늘 세션으로 오신 거죠? 예, 예. 원년 멤버 저하고 이 친구입니다. 예, 바다의 별 박선호 씨랑 저랑 원년 멤버. 그래서 그,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참 팀 오래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네. 그렇구나. 그 제가 인천 출신의 밴드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섯 분 모두 인천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태어난 곳은 인천은 아니고요. 네.
혜성님만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저도 인천. 네. 평은 아, 빼도 되잖아. 원년 멤버니까. 원년 멤버. 나머지 멤버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건, 네. 태어난 것만. 뭐 호구조사도 아닌데. 네.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처음 이제 시작했던 곳은 네. 그 T3스라는 아, 인천 최고의 아, 또 예, 밴드에 그렇죠. 지만 씨가 예. 또 저의 후배죠. 예. 네. 아유 어찌나 반갑든지. 저도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아, 네, 마라도나 씨. 네. T3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 그 지역은 다 틀린데, 근데 인천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그 처음에 원래 저하고 이 보컬 키르분하고 네. 같이 상당히 오래 기간 밴드를 했었습니다. 홍대에서 공연도 몇 번 하고 하다가 이제 배신을 하고 갔죠 키르가. 그리고 저는 그게 아니라 혜성 형 이제 흡수를 한 거죠. 네, 흡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배신하고 가고 때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필요하니까 네네. 제가 아. 또 저희 팀을 또 배신을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다국적 군식으로 이제 다른 지방에서 계신데. 음악 때문에 이제 하나로 뭉치신 거네요. 음악을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바다 냄새 맡으면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 네. 냄새 많이 나죠. 네, 좋습니다. 네. 바다입니다. 그 박선호 씨는 바다의 별 예. 멤버인데 바다의 별도 밴드인가요? 예. 바다의 별은 카톨릭 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밴드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다의 별입니다. 그런데 예.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원년 멤버라? 예,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요. 어쿠스틱 라이브라 하모니카 세션을 또 이렇게 혜성 씨가 부탁하셔가지고 아. 하필이면 또 저희 연습실에서 연습하고요. 네. 악기도 좀 다 저희 연습실 걸 좀 공수해서 아. 일로 예 그렇죠. 오늘 도깨비 라디오 방송 사상 첫 제대로 된 라이브입니다. 악기로 하는 라이브. 네, 저도 오늘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리빙스톤 데이지 그 마라도나 우리 혜성 씨하고 처음에 선호 씨하고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됐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원년 멤버들은 그럼 지금 다 어디 있어요? 한 분은 행부입니다. 한 분은 저기 서산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박인환 씨. 예. 아, 박인환 씨요? 예. 인천 낙계의 일명 곤잘레스. 예. 곤잘레스. 예. 네. 그렇죠. 네, 그 박인환 씨가 네. 택시 타면 택시 기사분이 외국인인 줄 알고. 네. 네. 페르난도란 이름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 그때 했던 멤버들은 지금 혜성 씨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원년. 저도 처음에. 그때 네. 같이 아, 있었습니다. 키르 씨도. 네. 아 키르 씨 보이스가 네.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네 예술이요. 네. 아, 여자 목소리. 오해도 많이 받아요. 말씀하신 거. 네. 전 여자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 그 정말? 예 음원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네.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누군가 비슷하다 이런 건 사실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별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예, 자기만의 독창적인 게 있다는 게 정말 예술인 거죠. 네.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뭐 노래만 딱 듣고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나요? 네. 노래만 들으면 간지럽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도 여자 네. 같아요. 네. 친구들의 친구들을 들려주면 야 이쁘냐 이런다고 나 여잔 줄 알고 네. 나 눈 감고 방송할래. 아. 목소리만 듣고 목소리가 아주 사투리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어디? 아 저도 전라도. 네. 전라도요? 네. 아 그렇구나. 이야 네. 1집 앨범이 언제 나왔죠? 작년에 나왔죠? 네네 1집. 그 몇 곡 들어 있어요? 네 곡이요. 네 곡. 네 곡. 짧게. 그 싱글과 EP의 약간 중간 지점이네. 네. 다 다른 곡들로. 네. 그 저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홍보하기가 참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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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나라 그룹 음악의 지금 현실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열심히 계속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노래를 일단 한 곡을 라이브로 청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리빙스톤 데이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게 1집에 있는 노래죠. 아니요. 뭐. 이승철님 노래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죠. 네 뭐. 되게 좀 다른
다른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 밤이라서 느낌이? 그냥 예쁜 노래 한번 골라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네, 그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박수를 칠 수가 없구나. 저희가 치고 저희가 연주. 시작을. 네, 제가 박수 치겠습니다. 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리빙스톤 데이지만의 색깔로 또 편곡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정말 좀 색다른 맛이 나는데요? 네, 아 망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 네. 봉 씨는 그냥 계속 있는, 네. 가만히 계시다 윈드벨만 긁으시네요. 윈드벨. 네. 참 세상 살기 쉽죠. 네.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라디오에서는. 네. 그 키르 씨 그 앉아서 노래하시는데 좀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한 적은 거의 없죠. 네, 이렇게는. 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사람은. 너무 재밌어요. 네. 자, 9월 11일 화요일 최재민의 도깨비 라디오 도깨비 초대석 오늘 리빙스톤 데이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최근 요즘 인터넷을 자주 하세요? 거의 뭐 매일 하죠, 뭐. 네. 아, 없으면 큰일 나요. 혹시 팬카페나 이런 것도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입해야 되겠다. 예.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네. 네.
저 그런 거 취미거든요. 아, 정말. 네, 다른 가수들 팬카페 전화번호 수집하고 막 그래요. 최근 그 그룹의 왕따 사건, 요걸로 이제 연예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그 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밴드 같은 거 마음에 뭐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밴드를 하면 그 네다섯 명이 마음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저도 밴드를 하고 있지만 서로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보통 근데 아, 이건 봉희 씨가 네, 드럼 치는 봉희 씨가 네, 저희 예, 리빙스톤 데이지에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없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가끔 네. 그런 좀 이제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아, 이제, 그래요? 네, 예, 이제 뭐 좀 먹으면서 뭐 술을 먹을 때도 있고 뭐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있고 하면서 주로 술을 네 그렇죠. 먹으면서? 보통 이제 술을 네. 많이 먹진 않는데 네. 진솔하게 얘기하면은 다들 이해해 주시고. 홍대 그 많은 밴드들이 그래서 다 깨지는데. 저희는 정말 다행히도 여자가 정말 다 없습니다. 네? 아, 네? 무슨 네. 멤버들이 다 네. 모두 솔로예요? 모두? 네. 저도 솔로입니다. 모두. 네. 와 이거 슬프다. 제가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뭐 편안합니다. 그냥 뭐 음악 얘기하고요. 어, 원래 락커들은 항상 여자한테 인기가 그 팬클럽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공연할 때만 이제 있고요. 돌아서면은 이제 남이야, 없는 거죠. 예, 예. 돌아서면 그때만 우와 이거고 돌아서면은 뭐 그냥 눈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옷만 갈아입어도 누군지 모르고. 그 멤버 중에 지금 봉희 씨가 막내라고 그랬죠. 네. 봉희 씨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84년생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아 29살입니다. 아 29. 그 최고 연장자는? 뭐 저기 마라도나. 마라도나 형. 어 마라도나. 그 혜성 씨는 아, 나이는 밝힐 수가 없는 건가죠? 지금 극비죠. 뭐 아이돌도 아닌데. 30대 후반이라고 하죠. 30대 후반. 깔끔하다. 그렇죠. 아이, 진짜 아이돌도 아닌데. 음악을 제대로 알려면 일단 30은 넘어야 돼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렇죠? 네. 그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서로 뭐 의견 다툼도 뭐 사실 많이 안 나죠? 네네네. 없습니다. 거의. 어, 정리가 되니까. 네. 제가 주로 어, 거의 뭐 독단적인 이런 리더의 독단과 이기 리더의 네. 뭐 보니까 여기 요거 해, 요거. 독재자 한 명이 있어 이 안에 냄새가 나 냄새가 철저한 요거. 독재 시스템으로 그냥 어떤 팀이 유지가 되려면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떤 네. 어, 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다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요. 뭐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뭐 우리 고객님 뭐 이런 네, 그런 거. 우리 뭐 멤버들 다 사랑해서 때로는 형 징그러워요. 약간 배고파요. 배고파. 그 밴드들을 보면은 그 보통 이제 또래끼리 연주를 하거나 그런 팀들이 좀 많이 팀이 깨져요. 왜 한 팀에는 그 리더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두 명이 생기는 순간 이제 팀이 와해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외국에도 독재자들 정말 많잖아요. 뭐 디퍼플의 리치 블랙모어도 네. 살벌한, 살벌한 예, 네. 독재자였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 밴드를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부활팀도 지금 김태원 씨가 중심을 잡아서 나가고 있고 신화에는 또 신대철 씨가 잡아서 나가고 백두산은 백두산은 네 현상형님이 또 딱 잡아서 나가고 있고 제가 많이 참죠. 제가 많이 참습니다. 아 지만 씨가요? 네, 제가 많이 참습니다. 아 저희가 어. 투 기타 체제인데요. 보통 네. 다른 팀 보면 기타 두 분이서 많이 싸우시잖아요. 어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네네. 서로 보이지 않는 또 그게 네, 있잖아요. 그 신경전 뭐 이런. 어, 애드립 같은 거 같고. 네. 누가 더 소리가 크다 뭐 이런. 거. 형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죠 저한테. 네. 아 그래요? 네. 아, 급 아름답게 마무리. 네. 아니, 이렇게 너가 다쳐 이렇게 예쁘게 그래 너가 해. 재밌습니다. 이렇게 어, 정리가 네. 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실. 어, 어, 연습실은 다 따로 계시고요. 팀 연습실 있어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 연습실.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고는 있는데. 네. 곧 만들. 곧 만들어요. 오늘 너무 치근하게 가시는 거 아니야? 메뚜기? 그 밴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저번 주에 그 게이트 플라워즈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 가장 큰 뮤지션들의 지금 문제가 생계잖아요, 생계. 그렇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예. 그런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생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지금 어떻게 직업을 좀 다 따로 갖고 계신가요? 음악 말고 이 팀 활동 말고. 뭐 저는 뭐 순수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혜성 씨. 벌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귀여운 또 귀여운 멤버들 또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아, 집에 아버지구나, 아버지. 앨범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설계 쪽에 일을 하다가. 아, 혜성 씨가 설계 쪽. 네. 어. 지금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아, 지마시는 직장인. 예, 예전에 그 제가 화학을 전공해 가지고요. 네. 예. 케미칼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 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대부분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얘기하면 잘 모르십니다. 케미칼 쪽이라. 네, 그냥 직장이라고 네. 하세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네.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도 되는데.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 되게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기 힘든 일,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들다고.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정빈 씨는 무슨. 네, 저는 그냥 피아노 애들 레슨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레슨 같은 거? 어, 음악 쪽 레슨. 그리고 선호 씨는? 최근까지 이제 유흥업을 하다가요. 솔직하시네요. 네, 최근까지 유흥업을 하다가 예, 요새는 이제 무역업으로 바꿔가지고요. 형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가게 술을 거의 제가 다 먹었어요. 거의 벌어서 네. 거기다 갖다 주는구나. 네. 그렇구나. 봉 씨는요? 저도 실용음악 그 드럼으로 레슨 하고 있고요. 강사님으로. 네네. 키르 씨는요? 네, 저는 안 벌고 안 쓰고 그냥 집에서. 네,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아버지, 네. 아버지가 우리 마라도나 형님이 네. 밥 주실 때까지. 네, 사실 누나 용돈도 많이 받고요. 네. 키르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도 서른 초반이라고. 네. 제가 막내는 아니니까 서른이라고. 나이도 먹을 네. 만큼 먹은 양반이 이렇게 집에서 놀면 안 되지. 네. 그렇구나. 음악에 목숨 걸은 거죠. 인생을 걸은 거죠. 그래요? 아름답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뭐 많이 사줍니다. 아름답지만 배는 고프죠 형. 아,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팀이 오래 가려면 자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또 팀 음악에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나라에 그럼요, 지금 그럼요. 그 많은 밴드들이 해체가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하 생계. 연습실 생계. 연습실을 얻어서 우리는 음악만 할 거야 죽어도 하자. 그리고 처음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멤버 중에 하나가 누가 또 기타 쳐서 돈 벌고 뭐 그러면 이제 팀은 이제 공중분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을 잘 뭐 지금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지만 팀이 오래 가려면 저희 부활 팀이 그 기본적으로 다 10년 이상 되니까 그 원동력이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분야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음악할 땐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되니까 이제 팀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리빙스톤 데이지를 봐도 뭐 일단 백수는 한 명이고 괜히 말했다. 진짜 후회된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시니까 뭐 충분히 지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 것 같습니다. 네, 키르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직장들 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네. 조금 네. 조금씩 이제 부족한 면 돌아보지 못한 면을 각 멤버들 이제 그런 거 한 사람이 몰아서 대행을 해주는 입장이죠. 제가 봤을 때 키르 씨는 음색이 너무 독특해서 우리 키르 저 양반은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좀 아껴줘야 될 보컬인 것 같아요. 음색 남자 보컬들 중에서 내가 저런 음색을 갖고 있는 친구를 제가 처음 봤어요. 음악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보는 촉이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주변에서 그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한다, 밴드를 한다 이러면 직장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위 사람들은 직장도 그렇고요. 일단 좋아합니다. 좀 멋있게 봐요. 네, 음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저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엄마, 아빠, 누나 상당히 싫어합니다. 나 아까 솔로라고 그랬잖아.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와이프는 지금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저 애도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가까이 있는 사람만 벌어야 돼. 형 예. 집에 문 잠겼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깜빡 속았네. 아 그렇구나. 그 제가 봐도 그 직장인들이 되게 로망으로 생각하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학원 같은데 이런데 보면 직장인들 그 봉 씨도 그렇고. 정빈 씨도 그렇고 네. 레슨을 하니까 직장인들 많이 오죠. 네. 근데 취미로 막 이렇게 하시는 거랑은 또 틀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네. 그분들하고는 틀린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 요 다음 곡이 리빙스톤 데이지. 이건 그리며. 예, 네, 리빙스톤 데이지 노래 맞죠? 네, 저희 노래 맞습니다. 이승철 씨 거 아니죠? 네네. 네. 리빙스톤 데이지의 네, 그리며 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리빙스톤 데이지의 그림이요. 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라이브한 모습을 보니까 그 방바닥 연습이라고 하죠. 그 네네. 밴드들이 네, 예. 연습실 없거나 옛날 선배님들이 뭐, 많이 하시던 그렇죠. 네, 방에서 할 때 이렇게 뭐 옹기종기 모여서 하던 그런 모습 같아요. 되게 보기 좋습니다. 서로 막 사인 보내가면서 이제 엔딩 이렇게. 이 그리며란 곡은 누구 곡인가요? 저희 다 누가? 썼죠. 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저작권에 신고할 때도 팀 이름으로 합니까? 저작권만 제 이름으로 합니다. 뭐예요? 여기서 독재가 나오네요. 그러면 안 되죠. 초안만 쓰고요. 이제 뭐 다 같이 작업에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정서를 담는 게 밴드 음악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네. 네, 우리 혜성 씨가 많이 사줘야 되겠는데요. 네,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곡을 만들 때도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네.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이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공통된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가사라든가 아니면 멜로디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빙스턴 데이지의 정서고 생각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가사는 누가 썼어요? 가사는 제가 썼습니다. 키리 씨가. 네. 그렇구나. 아,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락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약한 감이 있고. 네네네. 장르는 어떤 장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장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네, 그냥 사람들이 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그냥 모던 락인 것 같아요. 모던 락 스타일. 네. 근데 라이브 할 때는 기타 형들이 기타가 엄청 크고 시끄럽고 뭐 액션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시고. 네. 아하, 아 욕심을 부리는구나. 네, 소녀 팬들을 잡으려고. 근데 무대에서 그렇게 네. 좀 열광적으로 해야죠. 네. 좀 얌전히. 재밌게. 근데 한 소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글이글하구나 기타들이. 많이 이글이글해요. 전혀 그러지 않는데요. 많이 이글해. 네. 그러면 안 해. 기타 한 명이 아니면 그러면 안 해. 아 저기 형님은 그저 아줌마계 서태지라고 저희들한테 늘상 술 드실 때. 그래요. 그 마라도나라고도 하시. 이런 자세 좋아요. 네. 오늘 그냥. 허심탄회하게. 근데 마라도나를 지금 한 4년 정도 들었는데요. 네. 축구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날리신 분인지. 네. 예전에 저도 예전에 그 축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지금 동네 축구하니까 막 몰려다니고 골단에서. 저도 군대 있을 때 호나우도 별명이었어요. 양나우도였죠. 양나우도 저도. 솔직히 군대 축구는 못 믿겠다 내가. 주먹 축구? 고참한테 밀어주고 막. 뭐 나중에 축구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지금 2집 앨범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그 언제쯤에 새 앨범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기타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빠르면 10월 중순경에 앨범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10월 중순경에. 네네. 네, 오정빈 씨가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한참 찾았어요. 아, 네. 네, 계속 말씀이 없으시길래. 되게 잘생기셨어요. 훈남 스타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살만 빼면. 뭐 라디오니까 뭐.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네. 네, 저 비니니까요. 네. 저는 비니니까. 근데 저 형님도 목소리 좀 이상하시죠? 처음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네, 구인구직 사이트. 음악인들의 구인구직 뭐 그런 사이트 있죠. 멤버 구인. 그래서 전화통화를 처음 딱 했는데 아니 목소리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느꼈겠네? 아, 근데 나중에 친해지고 보니까 아, 너도 엄청 이상했다고. 좀 변태 같았다고. 키리 씨는 약간 네. 그 여성스러운 면이 좀 보이긴 하는데 정빈 씨는 외모로 봐서는 이거 뭐 네, 저는 좀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묻어나옵니다. 성격이 여성스러워요. 성격이 여성스러워요. 외모는 괜찮은데 형이. 잘생기셨어요. 남자답게. 감사합니다. 자, 리빙스톤 데이지 지금 모시고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목이 홍대역 5번 출구. 이것도 멤버 전원이 다 곡을 작업하신 거. 가사는 누가 쓴 거? 네, 가사 같은 것도
홍대 막 돌아다니면서 쓰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밥 먹으면서. 네. 아 정말요? 네. 몸으로 겪으면서 한 거구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리빙스톤 데이지의 홍대역 5번 출구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출구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널 그리워하네. 너와 헤어졌던 홍대여 오버 출구 앞에서 기억 속에 너를 추억하려 해. 기타 말고 힘없이 처음 봤었어. 개울이 날리면 커피를 들고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네가 걷는 길을 따라 설레임 많고 그냥 너를 무작정 따라 쇼윈도 앞에 너와 나는 눈이 마주쳤어. 너를 처음 만난 홍대여 오버 출구 앞에서 잊혀지지 않은 널 그리워하네. 너와 헤어졌던 홍대여 오버 출구 앞에서 기억 속에 너를 추억하려 해.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히 말을 걸어 봤어. 시작이 터질 듯한 나의 숨소리가 너에게도 들리지 않아. 그렇게 시작된 우리 시간도 널 위해 고르던 프리마켓 액세서리도 자주 가던 그 카페와 벽돌집도 아름다운 시간 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널 처음 만난 홍대여 출구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널 그리워하네. 너와 헤어졌던 홍대여 오버 출구 앞에서 기억 속에 너를 추억하려 해. 기억 속에 너를 추억하네.
리빙스톤 데이즈의 홍대역 5번 출구 들었습니다. 그 피아노 치신 정빈 씨는 지금 박수 방청객으로 오신 건가요? 네, 여기선 빠졌습니다. 네. 아,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다른 방송국들 가면 막 이렇게 가면 DJ한테 CD를 먼저 딱 사인해서 주고 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긴 그런 건 없네요. 네. 요거는 2집 타이틀. 네. 2집 타이틀.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 벌써 타이틀이 나왔어요? 아, 타이틀 아니구나. 네. 네.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 중에 이제. 타이틀 예정곡입니다, 2집. 예정곡으로. 이거 지금 이 노래가 괜찮은데요. 나중에 CD 하나 갖다 주세요. 근데 앨범은 살게요. 좀 감사합니다. 제가 살게요. 네. 우와. 녹적으로 싸게 팔겠습니다. 될 겁니다. 네. 와, DJ한테, 사인해서 DJ한테 CD를 판다. 와. 네. DJ한테 싸게. 네. 싸게. 싸게라고 제가. 참나.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지입니까? 아니 난 양주고 역주고 하네. 자, 리빙스톤 데이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 밴드입니까? 이제 앞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콘서트 많이 해요? 네, 많이 불러주시는 데는 무조건 가는데요. 네. 최근 인천 지역이 인천 지역으로 예년과 다르게 좀 활성화가 돼서 네. 이제 그 밴드 연합회라고 또 생겼잖아요, 인천에. 네, 그렇죠. 그 10월 달에 공연하시죠? 같이 하시죠. 네. 네. 연락 받았습니다. 네. 그 블랙메디슨하고 저희 팀하고 이제 아마 해리빛 버튼이라고 지금 버튼. 뭐 탑밴드 2, 네. 그리고 탑밴드 1 블루니어 마더라든가 인천 밴드 뭐 컬치라든가 히모리 뭐 부활 뭐 이렇게 예정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돼 있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문자 읽어드릴게요. 1970님 분위기 너무 좋네요. 홍대 거리에 앉아 손뼉 치며 듣고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405님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미롭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327님 오빠 축구 후반전 하고 있어요. 2대2예요. 네. 우리 예, 우리 이런 프로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줘요. 5208님 목소리 너무 이쁘세요. 남자인데 이쁘다는 표현은 색다른 분위기 굿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4405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멤버 각자에게 롤모델이 되는 뮤지션이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혜성 씨부터. 뭐 딱히 뭐 롤 모델이라고 보다는 마라도나 이제 그 예전에는 롤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 자신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형 그런 말씀하시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세요. 독단과 이기. 아, 네. 이제 알겠습니다. 모래성을 안 쌓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롤 모델 알려달라니까. 다른 소리를. 롤 네. 모델이 바로 접니다. 형이 가는 길마다 네. 길 앞길이 저 어렸을 때부터 데뷔길 뭐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아직도 음악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은 그냥 롤모델이에요. 아 데뷔길 뭐 네. 멋있죠. 네. 자 키르 씨는? 네 저는 에어로스미스 에어로스미스 네, 네 팀이요. 팀 전체 그렇게 팀. 연세 드셔도 네 열심히 멋있는 노래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롤모델이죠. 환갑 네. 지나서까지 그렇게 네. 명예와 부를 다 쌓는 네. 아 정말 멋있는 밴드입니다. 자 봉 씨는 네 저는 이제 드럼으로서 이제 최재미 씨 예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형이라 불러도 된다면서 아니 방송에서는 형이라 불면 안 된다면 봉 씨가 방송을 알아요. 아 그래요? 정말 좋아했거든요. 존경하고 선배들이 누구 좋아하느냐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그 앨범의 네. 빌더브가 너무 지금 그래요? 네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듣고 있고요. 오 봉 씨, 네네 우리 따로 만났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만 씨는 저는 뭐 기타리스트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스티브 무스라는 딥퍼프레스 기타를 치는 사람. 그렇죠.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부족했었어요 처음에 음악을 할 때. 이 사람이 연주하는 걸 보고
내가 가장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만 따라하면 나는 정말 기타 잘 칠 수 있겠다. 한국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좀 젊었을 때, 20대 때. 그런 말하면 나이 들어가면. 젊었을 때 하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뭐 나이는 뭐 형 엄청 많습니다. 형 엄청 일찍 가셨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에어로 스미스 네. 보세요. 네. 네. 아, 멋있죠. 좋아하는 팀은 또 토토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부활도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자, 정빈 씨는? 저는 클래식을 공부해가지고. 어, 그래요? 네, 호로비치를 좋아합니다. 잠깐만, 아까 왕따 얘기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왕따 얘기? 오. 아, 그래서 아, 팀에서 네, 너무 클래시컬한 느낌 안 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니, 왕따 안 당하려고 오히려 노력하면서. 그런 게 더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쵸? 장점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빈 씨,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그럼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앨범 작업에 지금 뭐 전력을 뭐 하고 있고요. 10월 14일 날 부활하고 이제 공연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앨범 작업 마무리되면 이제 뭐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홍대 쪽 클럽도 계속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자, 리빙스톤 데이즈와 오늘 도깨비 초대석 함께했습니다. 한 시간이 정말 금방 갔는데요. 뭐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네. 저는 네. 엄청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멋진 우리나라 밴드 음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밴드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리빙스톤 데이즈의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저는 리빙스톤 데이즈와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시크릿이라는 저희 작년에 나온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네. 조금 빠른 비트. 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시크릿 들으면서 리빙스톤 데이즈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햇살처럼 내 맘속에 다가온 너 헝클어진 머릿결도 번져버린 눈화장도 다가오지 말아줘 넌 나만의 see I see
어쩌면 너를 잊어버릴 거야. 나만의 진실 나의 secret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말아줘. 나만의 secret I see it my secret 잊혀버릴지도 몰라. 네, 대한민국 유일무이 락전문 라디오 최재민의 도깨비 라디오. 오늘 도깨비 초대석 리빙스톤 데이지와 함께했습니다. 자, 즐거우셨나요? 뭐 전 되게 즐거웠는데 다음 주 도깨비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저의 불후의 명곡이죠. T3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전 인사드리겠고요. 이어지는 고품격 수면 유도 프로그램 강웅의 뮤직노트도 애청해 주십시오. 자, 연출 임지성, 작가 박현수, 진행엔 최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침착하고 차분한 밤을 위한 아 시끄러 최재민의 도깨비 라디오는 내일 다시 부활합니다.